나한테 보이는 화각 좀 보여줘봐. 오늘 라이브 본격 고품격 저예산 낚시 라이브 방송 붕어 다방. 더 가까워. 아니 이게 오래. 평상시에 아빠는 네? 아 자상하시고. 아 밥이 떨어졌네. 요즘에 찌에 대해서. 잡았다. 어 잡았다. 야,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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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, 야, 이게 이걸 라이브로 내가 빙어입니다. 오, 잉어. 아, 잉어예요? 아, 수염 있잖아요. 아, 수염? 네. 어디? 가까이. 수염. 아, 수염이 네. 있으면 잉어. 네. 아, 이거 크기는 얼마 될 것 같아요? 한 30 정도 되네요. 그렇게. 아, 30. 이제 갓 잉어 새끼를 벗어난 사이즈죠. 잉어. 이야, 잉어입니다, 잉어. 이야, 저 그래도 얼굴에 오늘 하나 보여드렸어요, 아~ 라이브로. 어. 아, 찌에다가 드디어 이제. 이제 드디어 요거는. 어, 이 불이 불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. 야광인가? 최신이 돼서 요 안에서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요. 아. 그래서 요거를. 이렇게 하면 이제 빛이 딱. 아, 그러네. 아, 이렇게 빛이 나네. 네,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고. 잘 보이다, 예. 네. 아니 이제 원래 이 시간 되면은 이제 주로 이제 밤에 활동하는 물고기들이 많이 다니거든. 주로 뭐 맥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빠가살이라고 하잖아. 공작에 그런 애들은 육식성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 잡으려면은 지렁이 미끼를 써야 된다고. 저는 이제 주 대상어가 붕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글루텐이나 이제 곡물류 떡밥 같은 거 많이 쓰죠. 지렁이를 안 써요. 아빠 목표 같은 거. 어? 잡았다, 잡았다. 잡았다.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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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꼬리를 잡았어. 꼬리를 잡았어, 꼬리를. 꼬리를 잡았어. 어? 뭐야, 이게? 꼬리를 잡았어, 붕어를. 붕어? 붕어가 어떻게 꼬리를 잡히냐? 그러니까. 이. 잡힌 거 아니야? 그렇지. 어디, 어디, 어디? 꼬리를 잡힌 거 아니야. 어, 붕어가. 아, 이 꼬랑지를 잡았네요. 아, 근데 붕어를 이런 경우도 있나요? 이거 뒷걸음질 치다가 잡은 거 아닌가? 아, 그렇죠. 어, 이게.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옆에 옆에 조사님들한테도 좀 방해가 되고. 아, 그러네요. 사실은 예. 낚시가 좀 상대방 일단 매너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.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피해되지 않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불비치거나 진동이 쾅쾅 뛰거나 이런 거를 고기들이 굉장히 민감해요. 그래도 지금 눈은 항상 저 찌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. 이게 소도구암. 호부는 아무래도 붕어를 잡으러 왔으니까 멀척을 낚는 게 제 일 목표겠죠? 붕어와 함께. 붕어와 함께. 벌레 먹었어. 야, 벌레가 엄청 날개 든다. 아,